동네 아저씨 아니고 동네 형님인데 좋은 거죠?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카페 후기 저에 대해서 쓰신 글들 읽는 시간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술 전 사실 모가리식을 굳이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는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수술 열차 잡으러 갔다길래 저도 따라갔는데 원장님이 친구는 할 필요 없다 하시고 저한테는 해야 한다고 하셔서 충격도 받았지만 동시에 믿음이 갔습니다. 결과는 위에 사진이 보여줍니다. 미용사분들은 이마 라인이 너무 이뻐서 심은 거 아니냐고 가끔 물어보십니다. 근데 자연스러워서 맞나? 아닌가? 고민하다가 물어봤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칭찬인데, 뭐 수술했는데 주위에서 아무도 몰라보면 뭐 자연스러워서 좋은 거긴 하지만 좀 아쉽죠. 내가 이뻐졌는데 아무도 이뻐졌다고 얘기 안 하는 거. 두 번째는 수술 티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했는데 뭐 이쁘긴 하더라도 자연스럽지가 않다던가 그러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겠죠. 그래서 그 사이가 사실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중간쯤 했나? 요 정도 느낌을 받는 성형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런 지금 칭찬을 해주셔서 되게 기쁘네요. 네, 두 번째 있겠습니다. 뉴욕병원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병원 벽에 붙어있는 여자 모델분의 전후사진들. 저는 그걸 보면서 조금 MSG가 가미된 거겠거니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요. 지금 보니 제가 모델했어도 됐겠다 싶어요. 암흑기에 계신 분들 조금만 참고 힘내세요. 풍성해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술 받을 때 마취를 제외하고는 통증은 별로 없었습니다. 자세가 불편하긴 했지만 뭐 멋있어진다니 참아야겠지만 크크. 감사합니다. 네 번째, 수술 후 자존감도 올라가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도 가지게 됐네요. 그러고 보니 5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랐던 건 5년 전 수술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방문했을 때 원장님이나 실장님이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감동했습니다. 흐흐. 네, 감사합니다. 기억합니다. 그럼요. 다섯 번째, 제가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로 많은 일을 겪었다고 말씀드리니 마치 오랫동안 아는 친근한 동네형, 가로 열고 이젠 우리 형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상담을 진행해 주셨고 저는 모발이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동네형, 형이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동네 아저씨 아니고 동네형이니까 좋은 거죠. 여섯 번째, 수술하고 나서 1개월 정도 지난 시점부터 꾸준하게 모낭염이 한두 개씩 올라왔었고 한 번은 내원에서 치료받을 정도로 크게 난 적도 있었는데 만 3개월 지나니 거짓말처럼 모낭염은 없어졌습니다. 네. 모낭염은 몇 번 설명드렸지만 모낭염 초반에 이제 모발은 빠지고 안에서 피지선만 남았는데 이제 구멍이 없으니까 안에서 약간 곪아서 생길 수 있는 건데 머리카락이 나면서 이제 피지 분비구가 열려서 나중에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일곱 번째, 수술 5일 차인 현재 아직까지는 소두부에 통증이 있고 이식부도 마취가 덜 풀린 느낌이 있습니다. 잘 때도 혹여나 잠결에 만지거나 긁어서 이식된 모낭이 빠질까 걱정되어 깊게 잠을 못 자서 그런지 피곤이 축축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차치하고 샤워 후 겨울로 예쁜 헤어라인 실루엣을 보면 모든 것이 용서됩니다. 수술 후 생활에 불편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겠지만 충분히 감수할 만한 불편함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도 안 아프고 하나도 안 불편한 건 아니에요. 어떤 수술도 뭐 그렇지는 않죠. 생각보다는 안 아프고 생각보다 덜 불편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수술이고 조심만 하시면 되는 그런 수술입니다. 여덟 번째, 일단 모낭염이 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매일 앞머리 두피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여드름 굽는 것처럼 혹이 생겨 피부과에 가서 항생제 사놓고 그렇게 7, 8년을 살았는데 재수술하면서 문제되는 부위의 모낭을 제거해 주신 건지 수술 한 번도 모낭염이 생긴 적이 없습니다. 아마 재수술하셨는데 이제 저는 1차 수술 이후에 모낭염이 있었던 분이 이제 2차 수술하고 없어진 거네요. 1년 경과 보려고 병원 방문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글로나마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모낭염이 만성적으로 있는 게 좋아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이제 모발 이식할 때 이식되는 모발에 줄기세포가 좀 붙어있어요. 근데 이 줄기세포가 회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상처, 흉터 같은 데 이식돼도 약간 흉터를 좋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 이런 아마 재생하는 힘을 그 모발 이식에서 좀 받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식할 때 제가 이제 모낭염 안쪽에 있는 피지들은 좀 제가 제거를 하고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좀 도움이 되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홉 번째, 수술 후 3개월까지는 모자를 써야 했습니다. 수술 항상 거울을 보면서 가운데 밀도가 유독 많아 보이고 다른 곳은 비어 보이는 걱정이 있으며 수술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기다렸으면 6개월 지났을 때 거울을 보는 모습과 밀도 차이를 잘 모를 정도로 균형 있게 자라났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원래 가운데 가르마가 갈라지는 그 부분의 밀도가 가장 떨어져 보이죠. 그리고 저희가 수술할 때도 사실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근데 고밀도로 그쪽에 이식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데 천천히 자라요. 아무래도 이제 고밀도로 이식하면 이 모발끼리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가장 천천히 자라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너무 밀도를 높이면 생착률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터치를 좀 높여줘야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났을 때 밀도 차이를 모를 정도로 따라잡았다고 하니까 되게 좋은 얘기죠. 네, 좋은 카페 후기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더 좋은 의사 되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